있습니다. 국내 농업 6차 산업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는 문경 오미자가 이번에는 건강음료로 개발돼 전국 약국 2천여 곳에 입점했습니다. 건강음료 제품을 개발한 건 지역의 한 사회적 기업인데요. 내년에는 해외 수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경시 산양면의 사회적 기업 문경미소가 오미자를 원료로 만든 건강음료 오미소입니다. 장기간 발효시킨 오미자청 18%에 복합 허브 추출물 등의 천연물을 배합하고 맛과 향을 가미해 만든 것입니다. 연매출 5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약국업체와 공급 계약을 하고 첫 주문으로 5만 병을 지난 10일 납품했습니다. 내년에는 OEM 주문 생산으로 20만 병을 생산해 14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국 2천여 개 약국에 공급된 것은 그만큼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타 업체보다 더 높은 18%의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미자 특유의 깊고 진한 맛을 느끼실 수 있고 또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문경미소는 안정적인 제품 공급처를 확보해 국내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수출 준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싱가포르과 홍콩 그리고 미주 시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미소는 2016년 개발한 오미자 김과 이번 오미자 건강음료의 원료로 연간 100여 톤의 오미자를 지역 농구와 농협을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문경 오미자는 이미 오미자 와인과 증류술의 원료로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이 가공제품으로 개발되면서 농가와 제조업체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 문경 오미자는 농업 6차 산업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